최근 SNS를 통한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중원구에 있는 단대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는 RM방송 스마트폰 영상제 출품돼 상권 알리기에 힘쓸 계획인데요.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10여 년 넘게 뜨개질 점포를 운영하는 이상윤 씨. 자신의 특기를 살려 1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슬뜨기 등 다양한 코바느질 방법으로 손가방부터 최근 유행하는 마스크까지 영상을 통해 제작법을 알려줍니다. 뜨개질 관련돼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뜨개질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신 분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래서 다시 매장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더 많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더욱 효과적인 SNS 운영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 교육이 열렸습니다. 동영상 주제를 정하는 것은 물론 촬영과 편집 실습, 영상 완성 후 품평회와 SNS 업로드까지 총 4번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하는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일은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만드실 유튜브 영상이나 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인들은 교육을 통해 영상 제작 기술을 익히고 3분 내외로 단대 시장과 단대 상인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 아름방송이 주관하는 단대 시장 스마트폰 영상제에 작품을 출품합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작품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해서 동영상을 우리 각자 핸드폰에다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SNS도 올려서 많은 우리 상인들이 매출을 많이 증가되게 하고 우리 고객들도 많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상인의 측은 이번 영상제를 계기로 SNS 마케팅을 확산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ABN 뉴스 이채원입니다.